여자가 흥분된 상태고 이건 그런 쪽에서 여자가 문을 열면서 갑자기 문을 열고 그냥 휘쳐 끌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 혼자 가지고는 그 거친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조용하게 해서 운행하기는 상당히 벅차지.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두고 유족 측과 소방서 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엇갈립니다. 남편은 왜 아내가 갑자기 구급차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. 답답한 마음에 소방서를 찾아갑니다. 난동 부렸다고? 거기 영상에 난동이 있던가요? 뭐 뛰어내렸다고? 쳐다도 안 보는 여자가 뛰어내린 줄 알아요? 누가 난동을 부렸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? 그 구급일지 안 보셨어요? 나한테 주는 구급일지요. 거기 써있잖아요. 누가 썼는지 몰라요?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? 결론이 나지 않는 공방. CCTV 사고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? 전문가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. 영상 분석 전문가는 구급차 내부의 구급 대원과 여성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. 그녀는 뛰어내린 걸까요? 갑자기 문이 열려 추락한 걸까요? 이 구급 대원은 이제 구급 일지를 작성하면서 좀 이제 환자를 실끄덕 보는 구급 대원의 흔들림을 여성의 흔들림 봤을 때 트럭 뒤에 타 보시면은 상당히 흔들림이 심하지 않습니까?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뭔가 좀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아, 이 영상만 가지고는 뛰어내렸다 혹은 뭐 떨어졌다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.